아, 이제 본인 찍어달라고 그러지. 네, 네, 다 바꿨어.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갑자기요? 감사합니다. 네. 네, 그럼요. 부처님, 감사합니다. 지금 유심 꽃향기가. 내일은 누가 드세요? 왜 이렇게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다 보셨죠? 제가 봐보세요. 다음 오시고. 아, 진짜요? 내일 오시나요? 내일 오세요? 오빠 오늘 컨디션 좋은 거예요? 오늘이요? 아까 기타 치시다가 약간 기대시는 것 같아가지고. 아니, 아니, 괜히 멋있는 척. 네네. 괜히 멋있는 척. 그것도 그 나가요. 여기는 정말 빨갛습니다. 아... 10시 한 20분, 30분 됐을 거예요. 10시면 원래. 야, 오늘 플랫폼 했죠. 10시면 나가라고. 아, 10시는 너무. 경과를 주세요. 저희가 오늘 연습생은 안녕하세요. 저희가 연습생 최근 시파티가 있어서 아 맛있겠다. 오빠 다이어트 하는데 괜찮아요? 아니요, 안 괜찮아요. 오늘은 먹을 거예요. 고기는 먹어도 돼요. 파이팅. 탄수화물, 빵. 맞아, 맞아. 흰쌀, 막 이런 걸 먹지 않아요. 다시 한 번 더 감사해서 먹겠습니다. 네. 네, 나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나가야 돼요. 가서. 고기는 정말 많이 먹으면 살 수 있지만, 고기는 별로 안 좋아요. 여러분들도 다이어트 하시면 고기를 드세요. 삼겹살 드세요? 괜찮아요. 어떤 고기 드세요? 뭐 이 많은 인원들 감당하려면 비싸고 먹으니까 뭐 삼겹살을 먹지 않을까. 5분 이내에 나가야 돼요. 네네. 빨리 가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괜찮아요. 5분이니까. 하여튼 여러분들의 얘기하기 좋다니까요. 진짜로. 흰쌀밥을 드시지 마세요. 몸에도 안 좋고 콜레스테롤 높아요. 밥 한 공기가 흰 설탕을 가득 담은 거랑 비슷할걸요 아마. 그래서 탄산도 드시지 마시고 탄산도 드실 때 음료수 자체를 드시지 마세요. 저는 음료수를 안 마세요. 사이다, 콜라, 스프라이트 이런 걸 안 마세요. 1년에 한두 번. 그리고 과일 주스도 사실 잘 안 먹어요. 네. 주시면 마시는데 설탕이 저렴해. 안 먹어요. 안 그리고 먹는 것도 거의 안 먹어요. 꿀로 대신. 진짜 그게 제가 동안을 유지하는 비결이 농담반 진담반으로 말씀드리는 게 진짜라. 저는 진짜 설탕을 안 먹어요. 웬만하면 흰쌀밥도 안 먹어요. 고기나 이거 뭐야 단백질, 콩, 두부 이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 한번 끊어봐요. 여러분들 식사는 하시죠? 네. 흰쌀밥 드시잖아요. 하루에 한 끼 이상 먹잖아요. 그거를 끊어봐요. 한 달만. 몸이 달라질걸요? 더부룩 답답하고 얼굴에 뭐 나하고 소화불량 없어져요. 다. 진짜. 일단 피부가 되게 좋아져요. 아.
이제 몸에 신경 쓰다 보니까 계속 그런 것만 신경 쓰고 있어요. 저 콘서트 기대합니다. 콘서트요? 콘서트 기대하지 마세요. 저희 다 가요. 낙공, 밤공. 아, 그래. 아, 두 번 다 간다고요? 네, 여기 있는 사람 다 둘 다 가는 사람. 지금 여기 이래랑 이래랑 똑같아요. 똑같아요. 오빠 가세요. 얼른 들어오세요. 네. 들어오세요. 얼른 나오셔야 돼요. 여기 지하철역에서 걸어가는 게 별로 한 5분 이렇게 걸어야 돼. 어디 쪽으로 걸어야 돼? 이렇게 가거나 이렇게 가거나 같이 걸어갈 수 있는 게 봐야 돼. 아, 글로 가세요? 네, 그럼요. 무슨 현장 인터뷰 아니에요? 아, 이런 되게 처음이에요. 되게 친선하고 좋은데? 좋은데? 소규모라. 평상시처럼 한 3, 40명 옮기면 안 되지. 힘들지만. 오빠 아이돌 같아요. 아이돌이요? 네, 이렇게. 저는 여러분들의 아이돌이죠. 바군가 아이들 같아, 우리. 너무 웃겨. 무슨 사람이지? 저도 이제 이런 걸 다 데리고 와서 얘기를 해요. 지금 잘 나와요? 이게? 아, 네, 아까 물 물다가. 아, 네. 네, 그럼요. 그럼요. 보셔야죠. 한번. 내가 태어난 영상은 약간 그런. 너무 자기가 듣고 있는 거를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해서 그게 뭐가 이상하냐고. 약간 그런 느낌. 은행 냄새. 은행 냄새. 아, 맞아요. 좀 불쌍해야 돼요. 아, 다행이다. 제가 약간 불쌍해 보이고 싶었거든요. 좀 짠하게 보이고 싶은 것도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모습을 다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그래서 걱정이 너무 많이 됐거든요. 미친놈처럼 보여야 되는데 좀 짠하기도 해야 되고 이해가 가면서도 저런 미친놈하고 섞어놓고 해야 되고 그런 복합적인 것들을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고민을 탈거라고 했어. 법원을 갔다 내야 돼. 날씨가 추워졌어요. 여기 맛있대요. 맛있어. 안 드셨어요? 난 여기서 한번 짬바게티를 먹은 적 있어요. 그게 대표 메뉴예요. 아, 그래요? 그거랑 그건 안 드시죠? 똥집은 안 드시죠? 안, 그대로 안 먹어요. 어, 그때 먹었어요. 짬바게티. 해물 넣어. 밀가루 먹지 말라면서. 그래도 아예 안 먹진 않으니까. 중간중간에 생각날 땐 먹어요. 빵도. 그래서 안 먹다가 먹으면 배가 진짜 부풀어올려요. 바로 밀가루를 먹으면 바로. 콘서트 끝나고 나면은 탄수화물 드실 거예요? 네, 먹을 거예요. 박은 오빠래요. 저랑 같이 계신 분들은 서로 원래 아시던 사이인가요? 아니요, 오빠 보러 오면서 알게 됐죠. 아, 정말 아, 아름답군요. 좋습니다. 오빠 이거 무슨 인터뷰 같아? 왼쪽으로 이렇게 약간 계기를 통해서
사세요. 내일 봐. 내일 봐.